안녕하세요. 신한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인데요. 신축 아파트고요. 총 11계층 23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역 1호선이죠.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초중고교가 다 도보 이용 가는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 하면 이제 인프라적으로 아주 좋은 곳인데 대형마트나 이제 백화점 아니면 관공서 이런 것들도 다 차로 한 5분만 가시면 되는 위치에 있어서 뭐 장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뭐 영화 보러 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외식하러 가실 때도 아주 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거리에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이제 방 5개 그리고 화장실 3개 그리고 통베란다가 2개가 있고 우리 이제 복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매물인데 그리고 또 이 집이 좋은 게 복층 말고 이제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기준층이 무입지금 돈이 없이도 입주가 가능하신데 계약금만 있으면은 이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은 실입주금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빠르게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를 한번 보러 가실 텐데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시죠.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두운 계열로 좀 다 돼 있네요. 타일도 좀 어둡고 옆쪽에 보시면 이제 선반이 있는데 왼쪽에 선반이 위아래로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차키나 향수 같은 거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두 칸 있고 옆쪽에는 좀 색다른데 팬트리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걸로는 신발 놓는 게 부족해서 여기까지도 신발 놓으시라고 공간 해두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중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예, 일간소통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거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거실 왔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보시면은 채광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전망도 장난 아닙니다. 네. 주변에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 가격 방어적으로 엄청 좋겠죠. 네.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도 한 4m 정도는 돼 보이고요. 거실에 이제 소파 두시거나 TV 두신 자리도 선택하셔가지고 이 공간 또한 엄청 넓어서 뭐 다인용 소파 아니면 넓은 TV 설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 보시면은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집답게 좀 큰 걸로 하셨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동물형 천장으로 하셨네요. 이쪽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또한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 주방이랑 거실이랑 폭이 엄청 길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다 지금 주방이랑 거실 간의 폭이거든요. 네. 와우. 위치 바꿔서 주방 안내드릴게요. 네. 주방 오시는데 뭐 이렇게 옆쪽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해드리겠지만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 쪽인데 이 공간 쪽 안쪽까지도 다 이제 수납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창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공간도 뭐 심심치 않게 이쪽에 식탁 넣으면 되겠다. 식탁은 아마 좀 이게 조명 이쁜 거 있죠? 여기다 두면 되시고 네. 여기다가 뭐 장 같은 거 짜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건 이제 주방 이제 왔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도 좀 쭉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인덕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넣어드릴 거고요. 이쪽에 환풍기 있고 옆쪽에 이제 싱크볼이 좀 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 튀기는 것 또한 방지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환기 와우 채광 장난 아닌데 채광도 장난 아니죠? 네네. 네, 그래서 환기적인 걱정이나 뭐 채광적인 따뜻한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마 안 해놓으신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가스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인덕션을 설치하실 분은 인덕션으로 해드리고 만약에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싶으면서 가스렌지로 해드릴 거예요. 아 네네. 좋네요. 것 같은데.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몇 인 가구가 와서 사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다 뒤쪽에다가 수납장 만들어서 그쪽에다 놓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공간은 밥솥 공간 전자레인지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자리가 하나 나오네요 우선. 지금 눈에 보이는 데는 이제 이쪽에다가 냉장고 하나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명이 식탁 자리 해가지고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주방이랑 연결된 다용도실이 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안에 이제 안에 공간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아마 지금 선들이 실외기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외기들로 채워질 거고요. 아까 에어컨 안 들어오는 거 보셨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 들어오면서 실외기실로 이용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는 김치냉장고 하나 두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주방이랑 연결되는 이쪽에다가 곳이라서. 냉장고 하나를 넣어야겠다. 네, 그러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위치 한번 바꿔서 좀 설명드릴게요. 와, 통베란다 넓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보일러가 들어와 있고 수전이 있어가지고 세탁기하고 이제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간 많이 남아서 다른 거는 여유 있게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다용도실이랑 연결돼 있어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1층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안방하고 방이 1층에는 두 개인데 안방하고 이쪽 방이 있다 보니까는 이따가 안방 설명드리겠지만 그쪽에는 뭐 따로 수납 공간 같은 거를 두시지 말고 이쪽에다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고 이제 세탁 건조 하신 다음에 바로 이쪽에다 넣고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방 가십니다. 안방 들어올 때도 이게 좀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거울이 있어서 좀 뭔가 조명을 달면 되지 않을까요? 조명 달고 뭐 화장대로 간이 화장대로 활용하신다든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 들어오시죠. 야, 안방 들어왔는데 안방도 채광이 장난 아닙니다. 네, 좋아요. 보시면 채광이 장난 아니고 그리고 지금 좀 특이한 게 이쪽 벽이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이쪽 벽이 좀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명 등도 달아놓으시고 해가지고 복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좀 재밌게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또한 이제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바닥이 보니까는 헤링본이네요. 헤링본 좋죠. 헤링본이고 약간 무게감 있게 색깔을 여기가 좀 블랙 어두운 계열로 해가지고 이것 또한 황토 계열로 해서 어두운 계열로 무게감을 주셨네요. 네. 욕실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방마다 다 이제 온도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난방할 때 이제 연료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 욕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인데 엄청 넓진 않네요. 그래도 뭐 성인분들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저 하실 수 있는 공간 되고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한 이렇게 이거 그게 아니네. 그건 줄 알았는데 뭐 벽지인가요? 템바 보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타일이네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재밌네요. 아래쪽에 젠다에 있어가지고 이제 샤워하시거나 양치하시거나 세안하실 때 쓰시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안방 욕실 치고는 큰 거 거울이 달려있는 슬라이드 장이 있어서 이제 좀 이용하실 때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네요. 수전이 골드고 거울도 테두리가 골드로 돼 있어서 이것 또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좋네요. 네, 괜찮아요. 여기 집 인테리어가 괜찮아요. 네, 이번에는 1층에 메인 욕실 안에 네, 이번에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하고 좀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틀리네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어두워졌고 이거 여기 타일 또한 아까는 약간 우드톤이었는데 이제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서 이거 또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기랑 일반 샤워기 있는데 아까 안방 쪽에서는 이제 골드 톤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다면 여기는 이제 다 이제 블랙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 모서리 쪽에는 선반이 있어서 샤워하실 때 쓰시는 거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올 때 칸막이 있어가지고 물 튀기는 거 좀 방지하실 수 있고 밑에 단차까지 뒀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시거나 물 넘치는 것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다이도 아까랑 좀 색깔이 다르네요. 여기는 완전 블랙으로 해서 양치 하시거나 세수하실 때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 바뀌는 줄 알겠네요. 자주 보셨죠? 네, 이거 자주 봤죠. 버튼 여기는 그냥 처음 보네요. 장 같은 경우에도 색깔 아주 이뻐요.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카이블루? 뭔지 모르겠네요. 아주 이쁜 색깔의 장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좀 특이해요. 저 이런 것도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좀 인테리어가 좀 많이 고급지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고 이것 또한 좀 좋은 거죠. 호텔에서 볼 만한 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네요. 네. 이번에 이제 복층 위로 올라가서 안내드릴게요. 자, 이제 복층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이 너무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기에 무리가 없어요. 네. 우드톤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소재 써가지고 또 인테리어 해놓으셨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와, 집이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집이 대박이네요 진짜. 한 번 더 소개할게요. 2층의 거실. 네, 이번에 2층 거실 왔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한 층 더 올라와서 이번에는 뭐 시야라든가 이런 거 더 좋아졌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와서 보시면은 꼭 좋겠고요. 와, 아파트 정말 많아요. 가격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저희 비싸요. 네, 꼭 기억해주시고요. 여기 또한 아까처럼 이제 조명 등이 이제 큰 걸로 해가지고 포인트 주셨고 오므려운 천장으로 해서 개방감 주셨고 2층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층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2개 아닌가요? 3개입니다.
아, 진짜요? 네. 1층은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쓰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에는 이제 어른분들. 네네, 그쵸. 그렇게 쓰시고 2층에 이제 아이분들 위주로.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층에서 1층 거실처럼 이제 소파나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크기 소파를 선택하시든 TV를 선택하시든 좀 넓고 큰 거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방 먼저 안내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2층 안방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네, 맞아요. 1층보다 살짝 작은 감은 있긴 한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특별한 공간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아이 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 방으로 쓰시면 되는데 뭐 침대 두고 책상 두고 해도 공간이 충분히 여유 공간이 돼서 이쪽에도 뭐 하나 놔도 될 정도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두 명 있어도 되겠다. 두 명 있으면 침대 두 개 두고 책상 네. 두 개 둬도 충분해요. 네, 맞아요. 네. 안쪽 오셔서 이쪽 공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비밀 공간입니다. 안에 장이 있네요. 네. 깊다. 수납장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웬만한 거 아이들 거 이렇게 보관해도 될 정도로 장이 좀 크고 깊어서 네 여기 공간이 더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아, 이 앞쪽이에요? 네 애매하죠?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패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방이 이제 앞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 계단 올라와서 공간하고 이제 방 들어가기 전에 공간 이런 데도 다 이제 여유 공간이에요. 짜투리 공간인데 뭐 안 쓰는 짐 같은 거 장을 만드든 주신다든가 아니면 수납장 같은 거 두고 쓰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오른쪽 방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층에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뭐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은 제 공간은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방으로 쓴다든가 네. 아니면 서재로 쓴다든가 그러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중간방 사이즈 같아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방이 다섯 개다 보니까는 네. 선택해가지고 한 네 방 정도 쓰도 되지 않을까. 남자분들 꿈의 그쵸? 방이죠. 네. 컴퓨터 방. 네, 그런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 방이 있어요. 좀 특이한데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방이 좀 사이즈가 크네요. 여기는 여기도 크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아이들 뭐 키즈 카페나 그렇게 좀 아이가 작다면은 아이들 장난감 놓고 언제든지 이제 문도 이제 좀 크게 나와 있는 편이라서 들락날락하기 편해서 거실에서 방까지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카페식으로 이제 두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뒤쪽에 이제 통베란다가 아주 크게 있는데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와, 1층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사이즈가. 그쵸. 1층은 이제 실외기 자리가 있어서 좀 작았었는데 여기는 그거 공간이 합쳐져서 더 이제 길죠. 이렇게 막 통베란다가 두 개 있는 집이 흔치 않습니다. 진짜. 흔치 않아요, 진짜. 흔치 않아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파트 가야 있는. 네,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 이제 묵은 짐 같은 것 안에다 이제 두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르신 분들 창고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순한 네. 맛집이네요, 여기. 네. 욕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2층 욕실입니다. 1층 메인 욕실 비교했을 때 살짝 폭은 작아진 것 같아요. 디자인은 다 똑같네요. 네,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뭐 설명드리자면 아까처럼 블랙 계열로 해가지고 좀 포인트를 주셨고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블랙 계열이고요. 이제 안쪽으로 모서리 선반 두 개 있어서 샤워하실 때 쓰시는 거 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처럼 또 밑에 단차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 튀기는 거나 물 넘치는 거나 청소하실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한마이까지 있어서 샤워하실 때 물 튀는 거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거울 조명도 또 거울 조명이 거울. 있는데 아까처럼 누르면은 지금 꺼져 있고요. 꺼져 있네요. 당황스럽네요. 잠시. 그리고 스카이블루 맞죠? 네네. 네, 스카이블루 장 스카이블루 아까 스카이블루가 아닐 텐데. 아, 그래요? 네, 장이 들어있는 거 이쁩니다. 아주. 네. 아래쪽에는 젠다의 선반 자주 쓰시는 거 놓고 쓰시면 되고요. 밑에 쪽에 아까랑 다르네요. 네. 아까랑 다른데 어쨌든 예쁜 걸로 해가지고 세면대도 나와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드에서 이건 또 똑같네요. 네. 좋은 걸로 해서 양팽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중동 신축 아파트 매물 어떠셨나요? 앞뒤로 뻥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격 방어 절대적이고 방이 무려 5개, 화장실이 3개, 통베란다 2개 이런 희귀 매물 흔치 않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신나나우스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